찬양 가득 기쁨 가득 행복 10계명을 알려드립니다. 사랑하십시오. 모든 것을. 그리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친절하십시오. 누구에게나. 용감하십시오. 어떤 일에든지. 그리고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께. 노력하세요. 살아있는 날까지 말입니다. 진실하십시오. 언제까지나. 그리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요. 그리고 밝게 웃으세요. 슬플 때도 말입니다. 마지막 행복 10계명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항상 10계명을 항상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찬양 가득 기쁨 가득에 저는 다윗계노단 황국명 목사입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10가지를 항상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곁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은 오늘 아침에 날 이끄시대로 출발합니다. 노래하는 저 사처럼 나 주와 함께 걸어가리.
네, 아침에 날 이끄시네로 시작했습니다. 아침 여성 듀엣이죠. 지금 이 목소리는 신현진입니다. 원래 신현진, 송문정 두 사람이 아침으로 출발했는데 송문정은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주로 화음을 넣던 그런 듀엣이죠. 그러다가 송문정이 이제 건강상의 문제로 아침에서 이제 연주자로, 편곡자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아침은 신현진 혼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여성 월십 리더로 아주 파워풀하게 예배 인도자로 사역도 하고요. 또 남편도 찬양 사역자입니다. 사랑 이야기의 한 멤버가 이 사역자들이 서로 결혼하는 일들이 많지요. 예.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정말 싱그럽게 그렇게 들리는 아주 좋은 찬양이지요. 생각만 하는 것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것이죠.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해야 성공할 확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시작은 하지도 않고 생각만 하는 사람은 평생 후회하고 마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시간도 타인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의 전환 그리고 과감한 행동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생각이 떠올랐다면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실천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절반의 성공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도 생각만 하지 마시고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김석균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평안은 오히려 나를
실패의 길로 넘어뜨립니다. 주님 없이는 숨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김석균 선교사님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에 이어서 들으시는 찬양은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네, 두 곡의 찬송을 함께 나눴습니다. 김석균 선교사님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김석균 그러면 뭐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분의 작사 작곡한 노래들이 어쩌면 한국
복음 성가 중에는 가장 많은 곡을 창작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난 예수가 좋다오, 뭐 사랑의 종소리, 수도 없이 많은 곡들을 작곡하셨죠. 저희도 이분의 노래를 많이 발표했습니다. 1집 때는 고백이란 노래, 예, 그리고 누구를 위함인가, 쓴 잔, 그리고 뭐 최근에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해같이 빛나리까지 참 많은 곡들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김석균 선교사님의 그 곡의 특징이라면 가사가 굉장히 평이하면서도 우리의 그 삶 속에 직접 와닿는, 예, 그런 삶의 경험들이 가사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방금 여러분 들으신 노래도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어떤 분은 돌직구라고 표현하셨어요. 예, 그냥 가사가 가슴에 팍 와서 꽂히는, 예, 그런 가사들이 많죠. 그리고 곡도 좀 죄송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처음에 이분 곡을 받아서 노래를 불러보면 좀 촌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음악적으로는. 근데 불기만 하면 참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시체말로 히트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도나도 많이 부르시고 레코딩하고 그런 곡이 됐죠. 찬양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중창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전에 부르셨던 주님 아시죠는 여성 듀엣, 예, 임미정, 이정님 두 사람이 했다가 한 분은 지금 또 일본 선교사라고 계시고 한 분은 혼자서, 예, 아주 앙칼진 목소리로 이정님 자매 혼자서 사역을 또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는 것과 깊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번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성찰을 의미하는 것이죠. 삶과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비로소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예, 땡스, 감사의 어원이 think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 일리 있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깨달음이 깊을수록 감사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 그리고 감사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예, 한 곡의 또 노래를 함께 나누죠.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입니다.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는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는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는 꿈이 있는 자유의 소원 함께 나눴습니다. 최근에 이 소원을 가수 이승철이 불러서 굉장히 또 화제가 됐었죠. 예, 뭐 이 노래를 불렀다는 얘기는 그가 크리스찬이 됐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더 깊은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귀한 달란트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게 예, 참 고무적이죠. 가사가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하나님의 마음을 좁은 길, 그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예.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 길로 가기를 원하네. 저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참 반성이 되고 좋고 예. 정말 제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뚝 솟은 산이 되기보다는 예. 아주 누구든지 와서 오르고 쉬고 할 수 있는 동산이 되는 그런 삶. 내 길만 주장하고 비추는 삶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빛의 삶. 예. 야, 참 좋죠.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예 있게 하듯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예. 사랑, 그 좁은 길, 그 높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한다. 여러분, 깊은 생각을 하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깊은 생각하시고 깊은 길로 가시고 깊은 뜻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는 남성 듀엣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또 이분들도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미국에 있습니다. 예, 미국에 계신 분은 정정원 목사님, 한국에 계신 분은 한웅재 목사님. 지금 부른 이 노래는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이지요. 예, 한웅재 작사 작곡이고요. 두 분 다 너무너무 귀한 곡들을 우리에게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 정정원 목사님은 뭐 아주 옛날 80년대 그 경배와 찬양이 아직 어색하던 시절에 예, 그런 노래들을 많이 작곡하셨죠. 우리가 박수를 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들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라는 팀에서 같이 활동하다가 개척하시고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잠시 사역을 내려놓으셨다가 어떤 분이 귀한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서 이걸 좋은 사람들의 후배들에게 좋은 음반을 만들게 해야 되겠다고 찾다가 결국은 한웅재 전도사님 그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던 한웅재 전도사님과 함께 만든 게 꿈이 있는 자유라는 남성 듀엣 앨범이죠. 지금 뭐 너무 많은 영향력을 끼쳤고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주옥 같은 노래들을 쭉 발표하고 계십니다. 아, 여기도 뭐 저희 다윗과연어단처럼 따로 또 같이 예,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또 한국의 잔잔한 찬양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조수아입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지켜진 내 모습.
네, 조수아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김명식의 음반 가운데서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였습니다. 이 노래는 조하문 목사님이 함께 피처링을 하셨죠. 예, 두 사람의 목소리가 또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찬양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조하문 목사님이 되신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가수 조하문이 하나님 만나고 지금 너무너무 아주 수도사처럼 그렇게 묵상하며 사시고 또 캐나다에서도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위한 사역도 하시고 지금 한국에 돌아가셔서 성경공부 위주의 모임을 가지시다가 교회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분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인간이 자신만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배웠다고 하네요. 사람에 대해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길 때 상대의 입장에서 눈꽃만큼이라도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마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판단하면 사랑할 수 없다. 예, 판단하면 사랑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예, 판단하면 사랑할 수가 없지요. 예, 내 입장에서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내 입장에서 판단만 한다면 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와 똑같다고 해도 사실 나도 내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참 많은데 예, 내 마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 입장에서 판단하면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 참 귀한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마음 그래서 잔인해지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늘도 따뜻함과 웃음만이 가득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유수영의 목소리로 한국의 찬양도 나눕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유수영의 나의 안에 거하라. 유수영은 이 노래를 작곡하면서 작곡자로 또 월십 리더로 그렇게 우뚝 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분이고 전도사님이고 음악 전공자고 그렇죠. 앞으로도 활동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귀한 사역자입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감정사용설명서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10개월 무이자 할부로 활용하고 감동은 일시불로 구입할 것. 사랑은 30년 만기 국채를 사용하고 우정은 연금처럼 납입할 것을 권합니다. 재밌죠? 감사는 밑반찬처럼 항상 차려놓고 슬픔은 소식을 하라는군요. 예, 고독은 풍성한 채소로 만든 샐러드처럼 싱싱하게 드시고 이해는 뜨거운 찌개를 먹듯 천천히 드시고 용서는 동치미를 먹듯 시원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은 인심 좋은 국밥집 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국밥집. 네, 네. 국밥집 아주머니처럼 차리고 상처는 계란처럼 잘 풀어줄 것. 오해는 절대 다져서 이해와 버무리고 오해는 잘게 다져서 이해와 버무리고 실수는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통깨처럼 다룰 것이랍니다. 네, 고통은 편식하고 행복은 가끔 과식할 것을 허락함. 슬픔이면서 기쁨인 연애는 초콜릿처럼 아껴 먹을 것. 호기심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서라도 마음껏 소비하고 열정은 신용대출을 권함. 이거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은혜는 대출 이자처럼 꼬박꼬박 상환하고 추억은 이자로 따라오니 특별히 관리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리움은 끝끝내 해지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신뢰는 선물 투자를, 의심은 단기 매도를 권하며 평화는 종신보험으로 가입할 것. 이건 저 투자를 좀 아는 사람들이 예. 알아들을 것 같고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변덕스러움은 애널리스트가 분석하도 꼼꼼하게 다루고 아픔은 실손보험으로 처리하고 우정은 연금처럼 납입하며 행복은 언제든 출입금이 가능한 통장에 넣어둘 것을 권합니다. 마음의 감정 설명서 보시고 잘 기억해 두었다가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고 글을 올렸는데 야 요거 보통 머리가 아니네요. 그죠? 예, 이렇게 뭘 이렇게 연결을 하려면 무지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라도 하나 여러분 허투루 버릴 게 없습니다. 다시 한번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사시면 참 잘 살았다 소리를 듣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무엇보다도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며 사는 것,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오래된 노래인데 우리 소리엘의 전부라는 찬양 함께 나눕니다. 내 가는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소리엘의 전부였습니다. 이게 녹음한 지 오래돼서 그런지 아니면 음원이 그런지 음질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았네요. 좋은 소스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약간 아득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소리엘은 또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남성 듀엣이죠. 지금은 또 한 사람 한국에 한 사람 미국에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은 지명현 목사님, 한국에 계신 분은 장혁재 전도사님. 둘은 고등학교 동창이고요. 고등학교 시절부터 에베네셀 중창단이라는 팀에서 호흡을 같이 맞췄고 대학 시절에 CBS 복음성악경연대회 1회 대회에 나와서 수상을 하면서 활동을 시작했던 팀입니다. 저는 그 대회 심사위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같은 동역자로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1집은 그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는데 그 다음 앨범부터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팀이죠. 지금 떨어져 있는데 가능하면 빨리 또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재미있는 글 하나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입장으로만 늘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근데 여기 보면 거의 레위주거든요. 남이 자기 방식을 고수하면 그것은 완고한 것이고요. 내가 내 방식을 고수하면 심지가 굳고 단호하다고 생각한답니다. 또 남이 내 친구를 싫어하면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고 내가 남의 친구를 싫어하는 것은 사람을 볼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위주니까. 남이 누군가에게 특별히 잘해주는 건 아부성 노력이고 내가 잘해주는 건 순수한 배려일 뿐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이것도 찔리네요. 남이 일을 할 때 오래 걸리면 게으른 탓이고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는 이유는 꼼꼼한 탓입니다. 지금 찔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남이 지출을 많이 하면 씀씀이가 해픈 것이고 내가 지출이 많은 건 마음이 넉넉한 탓이랍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누가 잘 이렇게 지적해놨죠.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비판적인 것이고 내가 잘못을 지적하면 예리한 것이고요. 남이 온순하면 나약한 것이고 내가 온순한 건 우아한 것이고 남이 잘 차려입으면 허영심이 많은 것이고 내가 잘 차려입으면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이랍니다. 남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아집이 강한 것이고 내가 내 생각을 말하면 솔직한 것이고 남이 큰 위험을 감수하면 무모한 것이고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 용감한 것이랍니다. 참 너무 자기 위주죠. 여러분 사랑이 옅은 곳에 허물이 짙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탓하지 마시고 나만 잘났다고 하지 마시고 나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 그 사랑 많이 요즘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죠. 함께 나누겠습니다.
떠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그 사랑 함께 나눴고요. 찬양 가득 기쁨 가득은 마지막 노래를 소개하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노래는 박형근 집사님이 부르는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어요입니다. 찬양 가득 기쁨 가득 저는 지금까지 달걀하던 황국명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 평안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때때로 슬픈 일을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주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이,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찬양하며 산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우리는 영원히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며 산다면 때때로 슬픈 일을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주 안에 행복이 있고요. 주 안에 평안이 있어요. 주 안에 소망이, 주 안에 사랑이,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 우리는 언제나 행복해질 수 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때때로 어려운 일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 주시리. 때때로 슬픈 일을 당한다 해도 이겨나갈 힘 주님.